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요즘 수선화가 한창입니다. 보시죠. 정원의 꽃을 가꾸는 일은 재미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운 꽃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노래 속에 나오는 꽃대골이란 가사처럼요. 3, 4월에 수선화가 피고 5월엔 연산호, 6월엔 장미와 자주달개비가 피고 7, 8월엔 수련, 연꽃, 불의 옥잠이 핍니다. 9월 이후엔 국화가 여기저기 피고요. 오늘은 수분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나무는 10년 된 살구나무인데 해마다 10개 정도밖에 안 달려요. 꽃도 잘 피고 하는데 열매가 콩알만해지면 그만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개 정도밖에 안 달리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럴까 하고 찾아보니 수분수가 없어서 안 달리는 거더라고요. 꽃은 잘 피었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며칠이면 활짝 필 겁니다. 하지만 열매가 되지 않아요. 예전에 마을에 살구나무 한두 그루밖에 없어도 잘 달리는 것을 보아서 수분수에 대해 신경도 안 쓴 살구나무인데 아 글쎄 수분수가 꼭 필요한 나무였네요. 그래서 올해 수분수가 될 만한 것으로 한 그루 더 사다 심었습니다. 올해는 먹기 힘들겠지만 내년부터는 가능하겠죠? 이것은 사과나무입니다. 지난해 심었는데 접목한 나무는 죽고 대목 부위에서 싹이 올라와서 이것을 버리긴 아깝고 해서 수분수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텃밭은 200평 정도 되는데 반 조금 넘게 과실수를 심고 나머지는 채소를 심어 먹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뿌리를 잘 정리해서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긴 뿌리나 꺾인 뿌리, 굵은 뿌리, 너무 길게 자란 뿌리들은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접목 부위를 묶어놓은 접목 테이프를 풀어주어야 됩니다.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바닥 흙을 부드럽게 삽으로 깨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뿌리 활착이 도움이 됩니다. 나무를 심는 깊이는 접목 부위가 묻히지 않도록 심으면 됩니다. 나무를 심을 때 물을 많이 주고 심을 때는 발로 밟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주지 않는다면 발로 꼼꼼하게 밟아주면 되겠죠? 물을 주고 심을 때는 물을 줘보면 흙이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내려앉으면 나무를 잡고 약간 흔들어주고 가볍게 위로 약간만 당겨주면 됩니다. 나무를 심을 때 퇴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문 농가처럼 한두 품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여러 가지 화분을 키우듯 텃밭에 자기가 기르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욕심나는 대로 다 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은 좋잖아요. 모르는 것은 정보를 찾을 곳이 다양해졌으니 재배 방법에 대한 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얻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욕심낼 만하지요. 아, 이것은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는 올해는 먹기 힘들 것 같고 내년쯤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죠? 체리나무 묘목을 보니 대목 부위에서 싹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필요 없으니 잘라내고 뿌리를 잘 정리해서 심어주면 됩니다. 체리나무 한 줄을 심었는데 밑에는 유공관을 묻어서 배수가 잘 되게 하였고요. 그런데도 한 그루가 죽었어요. 지난해 체리나무는 수분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두 가지 종류를 섞어 심었는데 올해 한 종류를 더 추가해서 심어봅니다.
수분수는 꽃피는 시기가 아주 조금 빨리 피는 것이 좋고요. 필수 조건은 DNA가 다른 품종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수분수를 심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시고 심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텃밭 농가들은 한두구를 심다 보니 수분수를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체리는 자가 수분이 거의 안 돼요. 되는 품종도 있지만 수분수를 쓴 것에 비하면 적게 열린다고 봐야겠죠. 자신과 다른 유전자를 가진 꽃가루를 암술머리에서 선택하는 거죠. 체리를 심어놓고 열매가 달리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이 적지 않아요. 콩알만하게 열매가 달렸다가 떨어진다면 수분수를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그래도 신기한 것은 살구처럼 몇 개는 열려요. 자신의 종족 번식을 위한 최소한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은 자두나무 꽃인데요. 익는 시기를 달리해서 세 가지 품종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품종은 꽃이 달린 만큼 열매가 잘 열리는데 한 가지 품종이 잘 열리지 않아서 올해 수분수 한 그루를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수분수는 수분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맺으니 일석이조인 거죠. 아, 이것은 포도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샤인머스캣 있잖아요. 그래서 두 그루 사다 심었습니다. 시장에 나온 샤인머스캣을 보면 참 알이 굵고 맛있죠. 근데 그것은 지베리닌이라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베리닌 처리를 해주면 씨가 없어지고 과일이 커지죠. 저는 친환경으로 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과육이 조금 작고 씨가 있어도 지베린 처리를 하지 않고 길러볼 계획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추나무인데요. 지난해 두 그루 심었어요. 근데 뿌리 활착이 잘 안 되었습니다. 습기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올해는 습기가 적은 곳으로 새로 구입해서 심어봅니다. 대추는 다른 과일보다 약을 적게 쳐도 되는 과일이라 마음에 듭니다. 약을 하나도 안 쳐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 텃밭 과실수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텃밭에는 보리수, 무화과, 앵두 이런 과일들은 약을 전혀 안 쳐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